두 번째 코너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요. 저와 로꼬의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스웩 대결. 빠밤. 자, 이 대결은요. 세 가지 대결로 나눠지는데요. 네. 대결에서 질 때마다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벌칙이 있군요. 꼭 이겨야겠네요. 네. 저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은요. 우리가 같은 AOMG잖아요. AOMG. 네. 회사 사장님이 쌈디씨, 또 박재범씨인데요.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원하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장님에게 들어라 시간입니다. 어떤 답변인가요? 이 답변은 여기 보이시는 통을 주셨습니다. 통이 있어요. 저희 종이에 네, 이렇게 답변이 써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할지는 뭐 우리끼리 의논을 해보죠. 네. 네. 먼저 결정해 주세요. 형이니까. 아, 제가 형이니까. 네, 누구한테 전화를 걸지? 저는 쌈디 씨께. 아, 그러면 네. 저는 박 사장님. 네네. 박재범한테 전화를 알겠습니다. 네.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네. 뽑고 저도 보고 이제 카메라 보여드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뽑는 거죠? 네. 자, 뽑았습니다. 자. 네. 이거 읽으면 되나요? 네. 제가 뽑은 거는 소개팅 시켜줄게 라는 말인데. 예, 이 말을 들으면 성공인 거죠? 아, 제가 졌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들을수록. 네네. 네, 좋은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원하는 사장님을 골랐으니까. 자, 일단 지금 전화를 바로 연결하면 될까요? 네네네. 쌈디 씨한테 걸어보겠습니다. 오. 네. 연결음이 없어요. 깔끔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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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POP 플래닛입니다. K-POP 플래닛요? 네, 네, K-POP 플래닛입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왜 끊으세요? 저 안 사요, 예. 네, 네, 저희는 로꼬와 그레이가 함께하는 KBS 쿨, 네. 쿨 라디오. 네, 쿨 FM. KBS. 네, 네. K-POP 플래닛입니다. 뭔지 이렇게 네네네. 설명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냥 통화하는 거죠, 그냥. 아, 뭔지 다 알잖아요. 아, 솔직히 왜 전화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은.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형. 다 알고 있어요. 로꼬라고 합니다. 알지, 로꼬야. 네. 네. 그냥 뭐, 이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코너가 있어서, 저는 바로 이제,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쌈디 씨한테. 네. 저한테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그쵸. 제일, 예쏘. 어, 예쏘. 다름이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좀 요즘에 외로워서. 외로워요? 네. 왜 외로워요? 내가 있는데. 아,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형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예. 채워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이루어질 수 없어서 제가 요즘에 좀 힘드네요. 힘이 들어요. 힘내. 내가 있잖아. 형으로 안 될 것 같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여자 소개시켜줘야 되나? 어? 뭐야? 미션이구나 이거. 미션. 그러니까 뭐 소개팅 시켜줄게라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로?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1분 37초. 1분 37초. 아, 1분 37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려고 지금 전화했구나 지금. 아니, 보고 싶은 사람 이제 정하는 건데 저는 형을 고른 거예요. 잘했어. 네. DJ 어렵네요, 형. 너무 어려워요, 이게. 되게. 망한 것 같아요. 망했어. DJ. 죄송합니다, K-POP 플래닛. 그래서 나 안 하잖아. DJ 안 하잖아, 나. 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게스트일 때가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지금 DJ를 그쵸? 함으로써 악플이 달리는 소리가 너무 지금, 네. 지금 보여요, 지금 다. 안 봐도. 아니야. 지금 다 로꼬 그레이 좋아하는 분들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괜찮을 거야. 아무튼, 네.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께 쌈디 씨가. 네, 새해도 됐고, 뭔가, 네. 새해는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덕담 한마디, 그냥,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건강이 네. 해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쌈디 씨도 좀 아프셨어가지고, 이게. 네. 빨리 나가세요, 네. 네, 알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AOMG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네. 아, 자, 네. 전화해. 네. 저, 형, 그럼 저희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일하고 있잖아, 지금. 네. 로코, 저 말 잘하고 있어요. 안 더듬어요, 지금? 아, 네. 저는, 지금 약간 약 기운에 취해서요. 네.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한 남자. 네. 제 형,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알겠어. 수고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저는 1분 37초가 걸렸는데. 아. 진짜 로꼬 씨. 빠른 시간이네요. 네. 사실, 박재범 씨는 통화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통화보다. 전화도 안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네, 문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참. 난항이 예상. 만약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네, 그럼 꽝이네요, 그냥. 제가 벌칙을 받겠군요. 일단 이거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네.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자, 읽어주세요. 네가 그레이보다 잘생겼지. 저 포기하겠습니다. 벌칙통. 네. 아, 이게 왜. 아무튼, 네, 아무튼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도전. 의미 없는 도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연음 자연의 소리가 네. 달라요 좀. 저는 그냥 평소 통화하는 것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새 소리가. 짹짹. 시냇물 졸졸. 안 받으시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 저 로꼬예요. 네, 잘못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뭐예요? 아, 나 지금 그 밥 먹고 네. 지금 사무실 왔어. 주경이랑 조태형이랑 있어. 어글리덕 씨랑요? 어글리덕이랑. 제가 갑자기 너무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형을 해볼까 해서요. 성형? 네, 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서. 난 강추. 강추야. 네.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너는 성형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옆에 그래 형 있는데, 그래 형 볼 때마다 정말,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형도 네. 다 했을걸? 아, 그래요? 다 한 걸걸, 그래 형도. 아, 그래요? 아, 그래 형 있어, 거기? 네네, 옆에 있는데. 아, 이제 뭐라 그랬어, 지금? 아무튼. 근데, 솔직히 형, 제가 잘생긴 편은 아니죠? 너? 네. 한, 그니까, 만약에, 뭐,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네. 너는 그래, 한, 네. 2.3 정도 되지. 그레이 형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레이 형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 아, 죄송합니다. 응, 들어가세요. 잘 지내시고요. 아무튼 형, 그 제가 사실 이 미션이었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미션이라서. 네. 뭐 무슨 미션? 형한테 네가 그레이보다 잘생겼지라는 답변을 받아야 됐었는데. 네가 그레이보다 잘생겼지. 네. 아니 지금 이미 지났어요. 이미 끝났네요. 끝났어요. 아 끝난 거야? 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들을 수 없죠. 아무튼 지금 K-pop 플래닛이라고요. 아, 그래? 저희 DJ 하고 있어요, 그레이 형이랑. 오, 그래? 이제 DJ까지.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네. 재범 씨 아까 진심인가요? 로꼬 씨가 2.3점 정도인가요? 아, 그럼 2.3 아니고 한 4. 그렇죠. 저는 실력으로 약간 승부보는. 로꼬는 몸이 좋잖아. 아, 그쵸. 아, 몸이 또 근육으로 네. 다 몸이 되기 크죠? 때문에 네. 근육이랑 뭐 다른 것도 다 좋고 로코는 네. 네. 아무튼 형 저희 DJ 열심히 하라고 여기 네. 또 저희와 또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로코 앤 그레이 짱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형 이따 뵐게요. 들어가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페이스 피스. 네. 로코 씨. 자, 그러면 제가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네. 졌잖아요, 그쵸? 네, 졌죠. 제가 이겼네요. 네, 벌칙 통해서